뮤지컬 백 외에도 일반인 예능 출연자들의 사생활 논란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방송 출연 경험이 거의 없다가 한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온 출연자는 각종 폭행 의혹으로 결국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한 연애 프로그램의 출연자는 강제 추행과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지컬 100 외에도 일반인 예능 출연자들의 사생활 논란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한 연애 프로그램의 출연자는 강제 추행과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오는 4월 27일, 28일 콘서트를 진행하는 가수 황용님 소식입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YTN 2탄을 영상을 올려줬는데요. 근데 왜 YTN 김혜린 기자는 이 기사를 수정하고 중간에 편집을 안 할까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유튜브나 네이버 TV를 운영하는 운영자라면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네이버 TV를 운영하는데 지금 구독자가 그렇게 한 많지 않아서 한 32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운영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자, 그 뉴스 알려드립니다. 김혜린 기자가 올린 내용, 글로벌 1위 찍은 왕자의 기한 시즌2는 다를까? 이게 홍보성 기사입니다. 그런데 2024년 3월 16일 오전 7시 26분에 나갔다가요. 여러분들이 항의성 메일을 보내서 수정을 했습니다. 2024년 3월 21일 오후 4시 53분에요. 즉 황용님 얼굴에 모자이크를 하고 황용님 이름을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그런다고 이게 가능할까요? 그냥 중간에를 드러내면 됩니다. 피지컬 100 외에도 일반인 예능 출연자들의 사생활 논란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한 연애 프로그램의 출연자는 강제 추행과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드러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사도 삭제해야 됩니다. 피지컬 100 외에도 일반인 예능 출연자들의 사생활 논란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만 기사를 삭제하고 이 부분 영상만 내리면 됩니다. 방송 출연 경험이 거의 없다가 한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온 출연자는 각종 폭행 의혹으로 결국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이거는 팩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자, 김혜린 기자에게 연락하실 분은 이거는 뭐 제가 따로 개인 연락처를 알려드린 게 아닙니다.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YTN 김혜린, 촬영 유창규, 영상 편집 전주영, 전화번호도 나와 있습니다. 02398-8585, 그리고 김혜린 기자의 메일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거는 팬들이 정정하고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냥 그 내용만 잘라내십시오. 자, 그러면 그 전에 제가 지적한 영상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난주에 YTN의 잘못된 뉴스를 집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항의 전화를 해주셔서 유튜브 내용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지난번 가짜뉴스에 대한 팬님들의 항의 전화 결과입니다. 우리 천안의 승현님께서 감사하게도 올려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 완전 내려갔고 YTN 자체에서 수정기사를 냈다고 확인했습니다. 전주영 사회비 악, 떡, 기자 엄버는 못해서 아쉽지만 최소한 파라다이스의 힘으로 어느 정도 재발 방지는 되지 않았을까 위안을 삼으면서 함께 해주신 팬님들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인터넷 미흡으로 수정된 기사를 올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 기사가 내려갔는지 제가 먼저 유튜브 창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뭘 검색을 하면 될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YTN, 피지컬, 일반 신청자를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확실히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YTN, 피지컬, 일반 신청자. 그랬더니 바로 이 뉴스가 떴습니다. 일주일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글로벌 1위 찍은 왕자의 기한 시즌2는 다를까? 근데 이 뉴스를 어떻게 수정했다고 하는 걸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출연 경험이 거의 없다가 한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온 출연자는 각종 폭행 의혹으로 결국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한 연애 프로그램의 출연자는 강제 추행과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래 뉴스에는요, 이 내용이 나오면서 황용 씨의 얼굴과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내용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것 같아요. 피지컬 100 외에도 일반인 예능 출연자들의 사생활 논란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방송 출연 경험이 거의 없다가 한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온 출연자는 각종 폭행 의혹으로 결국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한 연애 프로그램의 출연자는
강제추행과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단지 달라진 건 뭐냐면요. 황용 씨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황용 씨가 낸 글에 황용 씨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거는 수정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 출연 경험이 거의 없다가 한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온 출연자는 각종 폭행 의혹으로 결국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피지컬 100 외에도 일반인 예능 출연자들의 사생활 논란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방송 출연 경험이 거의 없다가 한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온 출연자는 각종 폭행 의혹으로 결국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제가 편집자만 얘기했는데요. 이 기사를 보면은 정확히 어떤 기자가 이 기사를 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검색 상단에 YTN, 피지컬, 일반인 신청자를 치면 나옵니다. 글로벌 1위 찍은 왕자의 기한 시즌2는 누굴까? 유튜브 상으로 볼 때는요, 이 내용이 정확히 보이지 않았는데 네이버 상에서는 YTN 김혜린 기자입니다. 유튜브 볼 때는 이걸 정확히 알 수 없었는데요. 네이버 기사를 보면 YTN 김혜린 기자, 사회부입니다. 김혜린 기자한테 항의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주영 씨한테도 영상을 편집했기 때문에 항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수정된 게 아니라 단지 황용 씨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다라는 거, 그리고 황용 씨 부분에서 이름만 살짝 모자이크 했다라는 거, 이거는 수정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알려주신 팬분께 감사드리고 항의 전화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출연 경험이 거의 없다가 한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온 출연자는 각종 폭행 의혹으로 결국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한 연애 프로그램의 출연자는 강제추행과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방송을 보신 분들은 좀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근데 YTN은 이 피지컬2를 일정 부분 광고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출연자에 대한 심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틀린 뉴스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뉴스인지 보겠습니다. 방송 출연 경험이 거의 없다가 한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온 출연자는 각종 폭행 의혹으로 결국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한 연애 프로그램의 출연자는 강제추행과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뉴스가 왜 틀렸을까요? 여기 편집을 맡은 전주영 씨, 내가 당신이 머뭇하더란 얘기가 있는데 당신이 범죄인이다. 당신은 폭행, 루머가 있다고 하면 좋아하시겠습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편집한 당신은 혼나야 됩니다. 자, 여기서 틀린 사실은 뭘까요? 여기에서 방송 프로그램에 한 번도 출연하지 않은 일반 출연자라고 했습니다. 황용 씨는 진짜 일반 출연자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KBS 장윤정 씨가 진행하는 노래가 좋아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바로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복수 가요제 등 여러 가요제에서 우승과 수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많은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팩트를 제대로 따지고 해야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최소한 이 정도를 편집하는 PD라면은 카메라 감독이라면은 상식이 있어야죠. 상식이 없는 당신은 뭡니까? 방송 출연 경험이 거의 없다가 한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온 출연자는 각종 폭행 의혹으로 결국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한 연애 프로그램의 출연자는 강제추행과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팩트를 따져야죠. 본인이 글을 쓰면 단죄합니다. 방송에 한 번도 출연하지 않은 일반인, 이게 가짜 뉴스인 겁니다. 그리고 학폭의혹, 이것도 이진호 유튜버가 시작해서 수많은 기자들이 그걸 베껴썼습니다. 가짜 뉴스 공화국, YTN, 전주영 씨, 정신 차리세요. 언제까지 이런 프로그램 만들 거예요? 그냥 피지컬2 광고나 잘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요, YTN 이 영상에 항의를 하거나 방송국에 전화해서 항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수는 여러분이 지키는 겁니다. 팩트가 아닌 의혹으로 이런 방송, 그리고 또 가짜 뉴스를 보내면 안 된다는 거 명심하고 알려드립니다. 방송 출연 경험이 거의 없다가 한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온 출연자는 각종 폭행 의혹으로 결국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땡거랑 무슨 상관 있어? 아니 근데 걔네는 뭐가 지금 하면 계속 기사가 나오잖아 거의. 아유 기사 내는 거야 뭐 쉽지. 아유 기사 내는 거야 뭐 쉽지. 아유 기사 내는 거야 뭐 쉽지. 것 같아요. 피지컬 100 외에도 일반인 예능 출연자들의 사생활 논란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방송 출연 경험이 거의 없다가 한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온 출연자는 각종 폭행 의혹으로 결국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한 연애 프로그램의 출연자는 강제 추행과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